여자 초중부 80m 결승 우승한 박수현 선수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우승 너무 축하해요. 아니, 3연승에 이어서 오늘까지 해서 4연승을 했어요. 소감 한마디 부탁할게요. 저희 선생님께서 운동을 같이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오늘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타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는지 궁금해요. 원래부터 스타트에 좀 약했는데 맨날 그게 단점 같아요. 그런데 제가 경기를 보니까 키가 좀 크다 이런 생각도 들고 보폭도 좀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장점이 좀 있나요? 네, 어렸을 때부터 키가 좀 컸었어요. 아, 좀 키가 커서 달리기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맞죠? 네, 오늘 11.33초예요. 근데 목표한 기록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목표한 기록도 좀 얘기해 주세요. 네, 원래는 목표한 기록은 10초 98이었는데 오늘은 11초 33을 찍어서 좀 아쉬워요. 그런데 우리 박수현 선수는 초등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연승을 또 했잖아요.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것 같아요. 정말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고요. 또 마지막으로 뭐 부모님이나 감독님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. 감독님한테 할 말은 항상 운동을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고 부모님한테는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. 네, 좋습니다. 지금까지 박수현 선수 만나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